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까요? 8년이란 직장 생활을 접을 만큼 힘들었던 친조카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갑자기 닥친 일로 인하여 급하게 퇴사를 하고 장모님이 하시던 치킨집을 물려받아 1년을 하는 중 모든 물가가 두배 이상 상승되고 점점 힘겨겹고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형이 멀리서 갑자기 왔고 스님과 지장경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두분 댁에 제 업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매일 1품에서 6품, 7품에서 13품씩 이틀에 한 번씩 지장경 독송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그래도 어릴 적부터 엄마랑 절을 다녀서 어떤 의미야, 어떤 뜻인지 대충 알게 되었고 독송 중에 온갖 방해인지 독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어난 지 200일 넘은 아들 와이프 위해서라면 물러날 곳이 없었기에 와이프와 함께 지속적으로 독송을 했습니다. 독송을 시작하고 꿈에 조카도 나오고 여러 영가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간을 이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꿈이지만 아, 영가가 소멸되는구나. 내 업이 소멸되는구나. 느끼고 꿈속에서도 나무 지장보살 마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일은 점점 꼬였고 의심 아닌 의심을 하였습니다. 카페에서 봉글 내용 중 지장보살님께 때를 썼다는 분이 보여서 정말 때도 썼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제가 성격이 급해서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치킨집 할때 배운 오토바이 배달 덕에 킥도 하면서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 다 지장보살님 덕분이라고 감사히 생각하고 킥비는 받지만 손님들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보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데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꿈에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순간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딱이 화면 사진처럼 꿈에서 제 주변을 두둥실 떠다니며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직 제 마음이 부족한 탓인지 가끔 번뇌가 오지만 이 모든 게 제가 지금 숨쉬고 가족들과 지낼 수 있는 게 지장보살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로또는 당첨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도에 정진할 수 있고 저의 죄와 업을 참회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살 지장보살 묘록정진원